주먹과 우리가 동명을 동일인으로 취급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딱 가면 뭐냐면 동명성황릉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참배해요. 아니거든요. 동명성황은요, 이 저기 그 뭐야 누구죠 저기 관계 아 저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걔네들 비문에 뭐라고 되냐면 동명은 나라를 일으키고 주몽은 도읍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명과 주몽이 동시대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동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몽은 나중이에요. 그럼 동명은 누구고 주몽은 뭘까? 그거를 제가 논문으로 발표해놨어요. 발표를. 그럼 동명은 누구냐? 졸범부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도 동명의 제사를 드렸고 동명 그리고 백제도 동명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냐면 백제의 동명은 주몽이다. 그래서 주몽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왜? 고구려와의 정통성 시비에서 자기네가 정통성이라는 걸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 엄마가 누구죠? 소선호예요. 소선호가 누구예요? 졸범부여의 마지막 공주예요. 그러면 그 졸범부여의 왕통이 누구로 이어진 겁니까? 소선호예요. 근데 소선호가 그 고주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인 주몽한테 남겨준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 큰아들인 비류가 왕을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죠. 누가? 유리왕이. 이상하게 쪼개진 칼 갖고 아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대단한 여자거든요. 확 뚜껑이 열려서 야 보따리 싸. 난 저런 새끼랑 못 살아. 이렇게 해야 재밌죠. 그죠? 예. 그래갖고 보따리 싸갖고 끌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백제 세운 거예요. 자, 전 세계 역사상 두 개의 나라를 세운 여자는 없습니다. 이거 등록해야 돼. 왜? 고구려 세워줬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 세워줬잖아.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백제를 세우면서 동명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고구려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고주몽, 지금 북한에 있는 거는 고주몽의 능입니다. 정능이라고, 정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기록에 뭐라고 되냐면 평양으로 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은 졸번에 가서 시조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환인의 벽화 무덤이 딱 한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벽화 무덤은 지금 평양에 있는 고주몽의 능하고 벽화가 똑같이 생겼어요. 다 온통 연화문이야. 근데 그 속에 임금왕자가 써 있어요. 그걸 장군묘라 그래요. 딱 가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정말 멋있어요. 이게 쫙 강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데 용처럼 산줄기가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거길 용산이라 그래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동명 고두막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몽의 능은, 주몽의 능은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럼 능을 빼서, 관을 빼서 옮겨요. 그걸 제궁이라고 해요, 제궁. 옮겨서 거기다가 묻혔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 또 빼갖고 옮긴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건 주몽이고, 요긴 동명이에요. 그걸 모르고 막 뭉기는 거야. 그냥 뭐 싸서 뭉기듯이 막 뭉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라. 전혀 틀린 인물이고. 그래서 그 근저에는 환단곡이라는 기가 막힌 그들이 보면 문학작품이 문학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문학작품으로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많은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든 맞든. 왜? 그것을 민속학적인 자료로만 뽑아내도 엄청난 자료가 튀어나와요. 네.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